어느덧 푸르른 가을, 감성 혁수에게도 광고가 굴러들어왔어요. 저에게 대형 광고가 굴러들어왔습니다. 그 와중에도 효도 아닌 효도를 하고 싶어서 부모님께 드리기로 했어요.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, 산, 들, 바람, 물, 그리고 광고. 오랜만에 효도다운 거 하나 합니다, 제가. 오랜만에. 필요했어. 이런, 아니, 왜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시더니? 아니, 근데 물이 뜨뜻해서. 여기 옥상에서 한 여름에 뜨거우니까 찬물이 안 나와. 찬물 뜨거워. 걱정 마시라고 제가 대기업에서 선물 주신 거 제가 가지려다가 진짜 효도합니다. 아, 잘 부탁드립니다. 가지려다가? 아니, 좋은 거는 일단 갖고 싶잖아요. 따따따단 따따단. 아, 좋다, 좋다. 경인 지역에서는 처음 설치. 축하드립니다. 아버님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보리차물 안 그려도 되겠습니다. 예, 예, 예. 따로 보리 먼저 씹으시고, 네. 물 받아가지고 드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저희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, 이거? 네. 오, 너무 좋다, 이거. 아니, 근데 왜 이렇게 신경, 네가 너는 신경 안 써도 되잖아, 이제. 아니, 저는 물 마실 때 여기 올 건데. 아, 네가 뭐, 집에 자주 안 오면서. 아니, 물 마실 때 여기로 올 거예요, 저는. 아버님은 사용만 하시면 되고요. 나머지 모든 관리나 이런 거는 아버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.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. 필터가 세 번이니까 네. 혹시 모르는 뭐 활성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주는. 네. 네. 저는 어떤 폭포보다도 지금 이 순간이 아름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. 어떠신지요? 물을 못 먹어봐서. 네. 물 먹어 먹으러 와서. 좌우로도 움직이고 위아래로도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게 또 자동 컵 높이를 감지를 해주는 센서까지 다 달려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걸로 샤워하시면 돼요 이제. 여기 와가지고. 냉장고에 그 정수기가 달려있어? 냉장고에 달려있어요. 근데 왜 우리 냉장고에 이런 거냐? 너는 바꿔드린다고 했더니 이사 가면 바꾸시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으로 설치를 했습니다. 효자신 아주 더러운 놈이지. 오! 이게 거의 이렇게 해서 머리 이렇게 감으셔도 아니 안 돼. 물 많이 드시고 풀 담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간식 같은 거 쓸데없는 거 많이 드시면 마시고 현미밥 드시고. 야, 너 네가 당뇨 있냐? 너 왜 이렇게 잘하냐? 필요하신 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잠 잘 주무시고. 거의 하시는 말씀이 뭐 의사 선생님 얼른 인사. 얼른 인사. 나왔대요. 얘네도 그럼 물 이제 바뀝니까? 아, 예, 그렇지, 바뀌지. 야, 좋겠다. 깔롱아, 이 새끼야, 좋겠다, 너네. 드디어 정수기다. 감개가 무량합니다, 감개가 무량. 야, 고급스럽네. 아, 이제 보리차 안 끓여도 되고. 보리차 물 안 끓여도 되겠습니다. 예, 예, 예. 머리도 돌아가요. 원하시는 쪽으로 돌리시면 돼요.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. 오케이. 여기다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. 수수구 높이가 여기였잖아요. 이 무빙 트레이가 알아서 높이를 맞춰서 자동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500으로 맞춰놓으시고 네? 출수구를 누르시면 자 보세요. 아, 그릇에. 그릇 높이를 맞춰서 자동으로. 아. 이게 좀 주세요. 제일 먼저 얘네들한테. 제일 먼저? 진짜 마누라를 그렇게 위해봐라. 얘네들 지금 힘들어. 물 줘야 돼. 깔랑이 됐네. 물 맛이 어때? 괜찮아? 온수는 온도를 표시를 해줘요. 75도는 녹차처럼 우려내는 차를 보시는 것처럼 물이 뜨겁게 나옵니다.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 후 5초가 있으면 그 전에 썼던 전 단계로 넘어가 버려요. 아, 바로? 아. 똑똑하네. 그 셀프케어는 뭐냐면 출수구 앞쪽이 혹시라도 오염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. 자동 청소. 자동으로 살균을 해줘요. 오케이. 아. 순수한 UV이기 때문에 작동 중에 드셔도 전혀 인체 모르겠고요. 현장은 매우 뜨겁습니다. 저는 지금 콩국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. 1년에 한 번씩 제품 내부에 있는 직수관을 전체 다 교체를 해드립니다. 아. 그거는 무상으로 해주신. 무상으로 해주는 거. 남는 게 뭐 있어요? 그거를 왜 걱정하세요? 아니 다 해주십니다. 옛날부터 골드스타가 아직 골드스타라니요. 집에 가져가야 되겠는데 이거. 고맙다 이게 해줘서. 아유, 설치해드렸으니까 좀 얻어먹고 갑시다. 정수를 누르고 이를 눌러서 오케이. 야 진짜 똑똑하다. 6개 했어. 4명인데 그래도 모자라면 식충이들이다.
땡큐. 차가운 물로. 그 다음에 아마 오늘 이 김치 맛있네. 내가 냉수로 헹궜어. 그게 그러니까 더 꼬들꼬들한 거야. 고소한 영수기 물로 홍국수 해드시니까 어떻습니까? 소감을 좀 안 여쭐 수가 없네요. 아니, 우리 그 맛이 그 맛이지 뭐. 우리 거기다 설탕을 넣었어, 소금을 넣었어. 내가 이래서 돈을 못 번다. 야, 결국 물로... 정수기는 내가 가져가야 되는 거야. 야, 왜냐면 그래. 나는 물맛이 차이가 나거든. 아, 이거 그래? 네. 아유, 위생적이고 좋다. 생각인데 거기에 물이 무슨 차이가 나? 그 감정이 없어가지고. 네가 무슨 물귀신이냐? 아니, 수돗물하고 차이는 조금 있지. 수돗물이 아니라 수돗물은 못 먹는 물이고. 수돗물 생물 어떻게 먹어? 다 끓여 먹어야지. 아니야, 그냥 먹지. 아리수 몰라, 아리수? 아리수는 여기 인천이에요. 아리까리 하신 것 같은데. 아유, 정수기 뛰어. 야, 정수기 뛰어. 야, 지금 설치하느라 고생인데 그걸 왜 뛰어? 내가 조금 써보고. 아, 저 물 맛있다 이런 거 한번 느껴볼게. 지금은. 가져간다 그러니까 또 서울 경지 첫 번째 설치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, 현대 문명은 좋은 거 아시라고 내가 해드린 거. 너 왜 저 공기청정기는 뭐 왜 반납 안 하셨어? 저렇게 열심히 끌어갖고 주무시는 거야? 응, 저 공기청정기 말이야. 아우, 지금 빨리 드세요. 지금 빨리 드세요. 너 그거 잘못된 거야. 공기가 안 좋아졌네.